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혹시 3월 모의고사에서 문학이 어렵게 느껴졌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즘 문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는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렵게 느껴지는 문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을 오늘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수능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라. 수능 문학의 본질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암기된 배경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표면적 뜻풀이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품의 내용을 암기하고 그것을 토대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내신처럼 공부하면서 수능을 풀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공부법이 낯선 작품을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수능 문학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논리로 접근하라. 위에서 제가 밝힌 수능의 본질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출제 교수들이 밝힌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재수생들은 수능 문학의 본질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배수 작품 분석을 통째로 암기했는데도 수능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품 내용 암기하기, 해설서 읽기 등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보기와 선택지를 통해 작품의 핵심을 스스로 잡는 연습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을 잡았다면 그것을 토대로 문제에서 요구한 부분을 중심으로 빠르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낯선 작품에 대한 두려움과 감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공부 습관, 암기식 공부의 불안함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2배수보다 기출을 먼저 하라. 기출을 통해 보기와 선택지를 탐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런 훈련을 통해 수능 출제 방식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문학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출 분석이 제대로 되었을 때 EBS를 이런 방식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EBS 문제는 그대로 출제되지 않고 보기와 선택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된 조건을 읽어내는 훈련용 교재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수능과 EBS의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설 모의고사 문학을 풀고 있다면 문학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논리 최인호였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논리로 푸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저의 3월 해설 강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